다음번 에피소드는 펑션의 알지브라입니다. 펑션들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들이 있는데 프레이는 1번 잡을 수행하는데 3시간 걸리고 그렉은 7시간 걸리고 합해서 10시간 걸린 거죠. 2번 잡의 경우에는 5시간 합해서 7시간 이런 식으로 된다고 구성한다면 이 잡 넘버를 X로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 프레인의 그 작업 시간을 어떤 길과 값으로 한다 그러면 F1은 그걸 이제 F로 하고 그렉은 G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F of 1 equal 3. 이건 그렉 같은 경우는 G of 1 equal 7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토탈은 T of 1 equal 10이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Y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T는 function T는 어떻게 되나요? function T는 function F와 function G를 합친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달리 이걸 표현하면은 F플러스 G of X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F of X 플러스 G of X가 이게 arithmetic operation이죠. 펑션의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논리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논리. Y값이 3이고 프렌의 경우에는 그렉의 경우에는 Y값이 7이 나온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친 다른 함수 T라고 하는 함수는 합이 이제 10이 나오는 거죠. 산술적으로 더한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인풋이고 아웃풋. 인풋 아웃풋 세 관계에서 T라고 하는 함수는 F라고 하는 함수와 G라고 하는 함수를 합친 것이고 그것은 달리 표현하게 되면은 FT 자체가 F 플러스 G 펑션이라는 거죠. of X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지금 도메인은 지금 이거죠. 도메인은 1, 2, 3, 4, 5고 레인지는 이건 뭐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한 상황이죠. 다의 합집합을 구하면 그게 레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f of x가 2x2다 그리고 g of x equal 5x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2x2 더하기 플러스 5x 이것은 이렇게 표현되고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약속이에요. 이건 어떤 뭐 논리적으로 연역된 게 아니라 약속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표기를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사실 이게 텀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말이 되죠. 텀이라고 한다면 두 개의 GCF Greatest Common Factor는 이 X잖아요. X로 뽑아가지고 두 개를 팩터링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도메인과 그리고 레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예제를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 그죠? 이게 그러니까 뒷부분 이렇게 되는 건 논리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 논리적일 수밖에 없죠. 당연히 연역적인 건데 앞에 이 두 부분은 그냥 약속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두 번째 이제 프로덕트입니다. 프로덕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fx.gx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그리고 분수의 경우에는 마찬가지. 이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코시언트죠. 이것은 이런 의미다. 그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속. 그리고 컨스턴트다. 컨스턴트와 어떤 펑션 간의 프로덕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컨스턴트죠. 예를 들어서 f of x equal 2x2고 그리고 a equal 3이다. 그러면 A와 FX를 곱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gx, g of x equal a라고 a라는 상수 가장 단순한 폴리노미얼이죠, 그죠? 라고 한다면 이렇게 fx.gx는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죠. 자, 이셈플을 보겠습니다. fx가 equal 3x고 g of x는 root x다. 그럴 경우 자, 요 h of x가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보란 말이죠. 그냥 풀어 쓰면 됩니다.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요 root x고 해서 x 부분 날려버리면은 6 root x가 남게 되죠. 자, 두 번째는 f와 2f와 g, h 중에서 가장 도메인이 넓은 것은 어떤 거냐 하는 거죠. f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실수겠죠. 당연히 실수고 2 곱하기 f도 마찬가지 실수가 되고 g는 x가 이게 마이너스면 안 되죠.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h는 이 분모가 제로가 되면 안 되죠. 따라서 x는 0도 안 되고 마이너스도 안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표현된 게 이겁니다. 이게 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g of x의 root x인 경우와 요 h의 경우는 좀 다른데 요 먼저 g의 경우 g of x로 보면은 이 녀석은 제로는 돼도 되죠. 루트 제로는 제로입니다. 근데 이게 음수가 되면 안 돼요. 네거티브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거니까 난 네거티브라고 표현했죠. 그런데 이 경우 h of x의 경우에는 gx가 네거티브뿐만 아니라 제로가 되어서도 안 돼요. 제로가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디노미네이터가 제로가 되면 이거는 undefined가 되죠. 따라서 제로가 포함되면 안 됩니다. 그 제로가 포함되지 않는단 말을 positive라고 표현합니다. non-negative는 제로가 포함될 수 있는 positive고 positive는 제로가 포함되지 않는 non-negative라고 보시면 돼요. 서로 의미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의미죠. 그 제로로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죠? 각각의 x값, 인풋을 2로 했을 때의 기호값은 계산하면 그냥 그대로 나오죠. 자, 펑션 어리스메틱과 트랜스포메이션 간의 관계인데 이건 뭐 단순한 겁니다. h of x는 3, 상수죠. 상수로서 이렇게 회색 수평선이고 g of x는 절대값 x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g of x와 h of x를 서로 더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fx 이렇게 나오는 거죠. 위로 3칸 올라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는 요 밑에 있는 이거죠. 이 내용인데 곱한 거예요. 이게 이번에 더하기 아니라 곱하기 프로덕트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그럼 g of x와 h of x를 곱한 것이 f of x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게 상수가 1보다 클 경우에는 폭이 좁아지고 0과 1 사이일 경우에는 이게 폭이 넓어지게 되고 밑으로 이렇게 쫙 벌어지는 간격이 더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밑으로 내려가진 않죠.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부호가 바뀌는 경우죠. 앞에 마이너스로. 그죠? 다음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h of x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1이고 곱해주는 거죠. g of x는 g of x는 절대값 x이고 f of x는 g of x 곱하기 h of x 마이너스 1. 따라서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림에서는 마이너스가 빠져있네요. 그림이 좀 잘못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 경우에는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죠.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모양. 원래 모양은 위로 8을 벌리고 있는데 마이너스 1이 곱해짐으로 해서 아래로 8을 벌리는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도 자, 이번에는 GX가 어떤 거예요? 여기 GX가
있고 fx가 있고 hx가 있는데 일단 fx로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fx가 루트 x입니다. 그럼 hx는 뭐냐는 거죠? hx가 뭐냐니까 요거네. 여기 hx인데 이거 식은 안 나타나 있네요. 그냥 compressed vertically 아래로 눌러진 거죠. 아래로 눌러줬는데 2분의 1로 0과 1 사이니까 여기서 이제 0과 1 사이가 되면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gx가 그리고 gx 이거는 fx를 앞에 상수 2분의 1을 붙인 거죠. 2분의 1 fx가 gx가 되는 셈이고, 그리고 hx는 위로 3유닛이 올라갔으니까 hx는 gx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걸 fx로 하면은 hx는 2분의 1 fx 더하기 3이 되겠죠? 그죠? 그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죠? 요거네요. 이 부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조금 어렵게 설명을 했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컴프레스하고 위로 올리는 경우하고 위로 올리고 컴프레스하는 경우는 순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로 올리고 컴프레스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죠. 그죠? 얼마를 올리라고 하는 말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됐네. 위로 올리고, 3을 올리고, 3을 위로 올린 다음에, 컴프레스를 2분의 1로 한다. 그러면 이제 가로로 만약에 묶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묶었다고 하면은, 요게 2분의 1 루트 x 더하기 2분의 3이 되어서, 요런 형태가 된단 말이죠. 그죠? 위로 올리는 게 먼저, 이것도 먼저이긴 합니다. 먼저이긴 하는데, 2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밖으로 빼내느냐 아니면은 2분의 1을 fx에만 붙여놓느냐 가로가 없느냐 이제 그리고 여기 가로가 있느냐 가로가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연습 문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개념들을 기출해서 연습 문제들을 쭉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는 문제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